세계도시 길바닥에 널린 공공미술 작품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길바닥 미술관, 여기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입니다. 맥주의 도시 밀워키에 맥주 털러 갔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맥주도 한잔하고 이곳 밀워키는 해마다 7월부터 10월까지 스컵처 밀워키라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야외 조소 작품, 그러니까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 이미지 재생 성공 사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아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짐 다인, 줄리안 오피, 록시 페인, 토니 타셋과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곳 밀워키에 오게 되었습니다. 밀워키의 중심가인 이스트 위스콘신 에비뉴를 중심으로 역대급 명작들이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스컵처 밀워키, 그럼 저와 함께 걸어보실까요?